토한지 이제 한달좀 넘었는데요. 어, 하루에 한 영상에만 300원에 붙고 좋아요 수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. 처음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어, 유튜브 홍보라던가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, 조작된 거를 좀 이렇게 좀 풀고 싶어가지고,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, 그 지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었는데, 돈을 받는 걸 알고 이제 돈을 그 영상 하나씩을 하루에 올리기 시작했죠. 그 전에 올렸던 뭐 10개 정도 되는 영상들은 하루에 뭐만 건, 뭐 10만 건, 많게는 20만 건 그렇게 조회수가 나왔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가 1, 심지어서 하루 종일 0인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건가?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저작권 그런 거에 걸리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어, 이 관련된 거는 이제 저작권 MBC 뭐 그런 거 나왔던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드라마라던가 그거를 조금 짧게 찍어가지고 올렸던 거 그런 게 보통 하루 이내에 저작권으로 어, 삭제가 되거나 노출이 안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4대 강 그 공주부 철거에 대해서 그 선동을 해가지고 거기 주 주민 그 주민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선 영상이 있었는데 피디스첩이 촬영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 이장이랑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마치 다리를 다 부수는 것처럼 그리고 뭐 보를 해체하고 그 가뭄이 왔네 하는데 알고 보니까 물은 잘 나오. 고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것도 잘렸어요.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과거에 남로당에서 좌익 활동했었던 거 그거를 찾아가지고 짧게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서 그것도 없어졌습니다. 그그그 그 건이 있었고 이또 결정적일 수가 있는데 여자들옷 벗고 춤추는 거 보고 그러니까 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게 돈이 되는 줄 몰라서 유튜브 처럼 뭐 조회 이 이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별풍선 같은거 받으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돈이 더라고 그뭐 가슴 흔들어 대고 엉덩이 흔들어 보니까는 뭐 이렇게 좀 가끔은 뭐 비속어도 좀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몇번 몇 여러 번그 댓글 정지를 받았어요 커뮤니티 위반이라고 했나? 뭐, 뭐라고 또 그랬어. 그게 쌓인 게 아닐까.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됐었고, 어, 두 번을 했는데, 기능 초기화 말고, 폰 초기화를 했어요. 폰 초기화를 하고, 새로운 이메일을, 구글 거를 만들어서, 그렇게 가입을 해서, 다시 올렸더니, 조회수가 다시 정상으로, 돌아왔습니다. 그러다가 또 이제 아마 이번에는 댓글을 안 달았어요.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렸는데, 이게 차단이 된 거야.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했거든요. 그게 조회수가 하루에만 700개가 나오고, 이후부터 안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초기화를 했어.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이런 거안 하고 그냥... 갖고 있던 갖고 있던 영상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째 어, 문제 없이 어,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.